아이고. 이제 시금치를 요런 줄기 부분을 다 잘라내고 이파리만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기 때부터 줬어요. 이파리가 꼭 먹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그런 식감도 먹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단단하고 질긴 게 아니라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괜하지만 너무 귀엽죠? 우와 눈 온다. 우와 눈 온다. 이게 뭐야? 우와 이게 차가워. 이거 봐, 눈 봐봐. 눈 눈이네. 우와 눈 쳐지네. 당근이 예쁘게 익었네요. 조금 쉽게 냅두고 좀 이따 갈 거예요. 여러분 아까 꼬맹이 눈 보여주러 나갔는데 꼬맹이 아무래도 티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런 반응을 원했는데 이게 눈이네? 우와 눈 쳐지네. 제가 조금 더 신난 상태로 그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갑자기 애기 토해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닦고 왔고요. 사실 남편이 다 닦고 있고 저는 꼬맹이 목욕을 시키고 왔고 이제 맘마 주려고요. 연근 소고기 미역죽이에요. 진밥에 가깝긴 한데 묻어서 저 처음에 이 닌자 초퍼가 한 8만 얼마인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길래 저렴하고 작은 믹서기를 구매했거든요. 2-3만 원짜리? 근데 그게 너무 이 통이 넓어가지고 고기가 안 갈리는 거예요. 고기가 다 벽에만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폭이 작은 믹서기를 구매를 했는데 토가 조금만 돌려도 고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마침 요 닌자 초퍼가 핫딜이 떠가지고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모터가 엄청 힘이 좋은 거예요. 잘 갈리고 입소문이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민템 뭐 이렇게 유명한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다 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좋은 거 사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유식 다 하더라도 다진 마늘 할 때나 다지는 재료가 필요할 때 진짜 유용하거든요. 저 이걸로 다진 마늘도 하는데 진짜 진짜 잘 되고 아 이걸 왜 이제 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당근 만들 때가 뭔가 기분 좋아요. 뭔가 힐링이에요. 부모님이 가리비, 섭, 바지락 이렇게 다 보내주셔가지고 호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조개를 찌고 있습니다. 육수 좀 나오라고 물도 살짝 깔았어요. 거기다가 간 조금 해서 좀 이따 칼국수도 끓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택배 왔어요. 지금 약간 이유식 소분하고 있다가 제가 요새 핫딜을 구매하는 거에 빠졌거든요. 맘쏠릭이라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쇼핑 할인 정보방이 있어요. 막 광고도 진짜 많긴 한데 광고 아닌 척
핫딜인 척 올라오는 글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찾아보면 진짜 핫딜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기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애기 간식이나 막 주전부리 같은 거를 구매하게 된단 말이죠. 먹었나 보네. 그럼 국산 과일로 만든 프레벨롱? 그런 퓨레가 있어요. 그 패키지도 예쁘고 그거를 줬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과일 퓨레를 왕창 왕창 쟁였답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프레벨롱도 핫딜을 하긴 했는데 이게 더 저렴한 거예요. 한 개의 가격당.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브랜드니까 한번 먹여는 보자 했는데 이것도 100% 유기농이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많이 시키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많네. 그리고 여러분 저만 그래요? 할인한다 그러면 지금 아니면 절대 이 가격에 이만큼 못 살 것 같아서 괜히 만약 10개 필요하면은 20개짜리 사고 막 이런 식으로 쟁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패키지부터가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 정리할 때 요 이케아 스커브? 요런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이즈로 세트인데 이렇게 안에 지퍼를 잠그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다 하고 나중에 이건 안 쓸 거다 하면 지퍼를 풀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이거 진짜 강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 저희 집에 정리는 이걸로 대부분 돼 있어요. 이건 장순필 순댓국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이거 완전 쟁여놓고 먹는 거. 여기다가는 껍질 안 깐 들깨가루.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우젓. 이렇게. 저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네. 너무너무 찾아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와플을 소분해놨는데 에어프라이어 돌리니까 진짜 길에서 파는 거 그냥 바로 먹은 것처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도 하나 해주는 거예요. 안쪽에는 잼을 바르고 아까 먹어보니까 듬뿍 바르니까 너무 달더라고요. 이리 와봐. 여러분 이제 꼬맹이 좀 있으면 잘 시간입니다. 오늘 일하느라 많이 못 놀아줘가지고 괜히 아쉽네요. 안녕. 아이 잘해. 안녕. 미스터.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꼬맹이 침대를 보러 갔다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침대를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알아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가드가 있는 비슷한 침대란 침대는 다 뒤져보고 왔고 근데 확실히 가구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걸 구매하게 될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좀 특별한 택배를 시켰거든요. 친구가 보내준 택배까지 오늘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거의 8년 차 정도 됐는데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무튼간에 제가 실버 버튼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 직업으로 흘러온 시간들이 뭔가 이 안에 담겨있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10만 된 걸 축하해 라고 막 써있네요. 우와. 이거 다른 분들 유튜브에서만 본 실버 버튼이라니 느낌이 되게 묘하네. 10만이 넘은 지는 좀 몇 년 지났지만 저의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버 버튼을 언박싱 해보았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다이아 버튼 될 때까지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은 제가 정말 정말 기다렸던 택배인데 수댕입니다. 수댕. 뚜껑이 있는 믹싱볼이에요.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세
3단계 사이즈로 있는 믹싱볼이에요. 이거는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저도 같이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믹싱볼이 있기는 한데 이 바닥 부분이 되게 작거든요? 윗부분은 큰데 바닥이 작으니까 뭐 반죽을 하고 뭘 하면 이렇게 뒹굴어버려요. 그래서 아 언젠간 다시 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렇게 크기별로 있고 이 뚜껑까지 있는 너무 유용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스테인리스, 유리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이것들은 3개가 왔는데 이거 보내주면서 친구가 고기 자기도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저도 같이 시켜줬어요. 멍석마리 돈구이라는 건데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 돼지고기 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저처럼 바로 사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빠진 게 카카오톡 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순댓국도 진짜 자주 시켜 먹고 바로 문어솥밥. 여기에 떡하고 소세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도 맛있다고 하고 프라이팬에다 구워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볼 때 막 그런 간식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여수 언니 디저트예요. 진짜 궁금했던 우리밀 약과 봄날엔 구름 크림떡. 요거부터 하나 먹어볼까 봐요. 아주 살짝 해동된 것 같은데 매치야. 누가 산 거야? 내가 산 거야. 우리밀 약과. 약과는 요렇게. 그냥 쫀득한 약과 맛. 그냥 약과 맛이에요. 특별한 맛을 기대하면 좀 실망하실 것 같고 그냥 원래 쫀득한 약과를 좋아한다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냥 딱 진짜 맛있는 약과 맛. 표현 내 한계인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일 기다린 택배예요. 라비킷에서 이 분유포트를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일단 이걸 받은 이유 1번 저희 가전 덕후라서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두 번째 디자인이 너무 예뻤다. 그리고 세 번째 라비킷 저희 꼬맹이의 진짜 진짜 애착인형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 또 궁금해가지고 아 1.5L라고 돼 있거든요? 관리하기 딱 적당하다. 근데 일단 여러분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크기도 막 엄청 크지도 않고 예쁘잖아. 어두울 땐 우와 뭐야 예쁘잖아. 이거 좀 정수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물을 쪼르륵 받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친구네 집에 처음으로 직접 운전해서 가는 길이에요. 초보 운전의 길이란 멀고 험하겠지만 천천히 조심히 신중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웃겨 죽겠네요. 도착. 이제 올라가서 친구가 맛있는 초밥을 샀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짐을 한 보따리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어. 안에 여기가 맛있더라고.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안전운전해서 집에 잘 돌아왔고 친구가 또 이것저것 줘서 그것들도 정리하고 이제 씻고 좀 쉬다 자려고. 저 친구가 요팩 줬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더멀 매트릭스 페이셜 더멀 케어 마스크. 요것도 약간 콜라겐 팩처럼 좀 그런 느낌이래요. 저 오늘 그 어뮤즈 쿠션 발랐거든요? 근데 피부가 엄청 좋아 보여요. 이 치약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닥터 치카. 저 요새 요거 쓴지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요거 써보고 있는데 쓰고 나면 다 뭔가 다음날에 피부가 결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앰플 요건데 판테놀이 고함유 됐대요. 저는 기초 써볼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다음날에 보는 피부결이거든요? 눈으로 볼 때 즉각적으로 변하는 거는 진짜 피부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가지고 확실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요거 리덴스 톤앤스팟 코렉터 앰플? 요거 진짜 잘 쓴다 했잖아요. 요거랑 두 개 바르고 그다음에 요거 코스알엑스 풀핏 프로폴리스 라이트 크림 요걸로 코팅해주고 잤는데 다음날에 피부가 장난이 아니에요. 요것도 그리고 수부지분들 겨울에 좀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라이트 크림은 진짜 딱 마무리하기에 좋은 제형이에요. 이걸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모자라. 저는 이렇게 붙이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